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집에 주렁주렁 달린 과일 야채 정말 풍년이 왔어요. 세상에 앞마당 뒷마당 여기저기 물 나오는 곳마다 제가 씨앗들 뭐 과일 같은 거 먹고 그런 씨앗들을 이렇게 묻어놨더니 얼마나 많이 나와서 달려서 막 익어가는지 우와 정말 대박이에요. 올해는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정신없어서 제대로 심지도 못하고 잘 돌보지도 못했는데 너무너무 고마워요. 어느새 과일 야채들이 달렸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글쎄 늙어버린 것들도 있더라고요. 일본 오이는 제가 홈디포에서 모종 3개를 사다 심었는데요. 어느새 이파리가 막 송송 올라오더니 몇 개 달려서 방긋방긋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지꽃도 피고 그 핀 꽃자리에서 가지도 달렸고요. 토마토는 여러 종류가 여기저기 달려있어서 정말 볼 때마다 마음이 막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답니다. 오이도 조선오이, 한국오이 종류별로 각자의 자태를 뽐내고 달려있었고요. 대추도 어느새 주렁주렁 빼곡하게 달려있었고 그리고 무화과는 겨울에 눈이 오니까 살짝 얼었던 것 같았거든요. 근데 또 봄 되니까 새순이 쫙 나오더니 무화과가 막 달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 주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잘 여문 것이 있으면 하나씩 따먹는데요. 아 진짜 그 씨 씹히는 그 식감도 너무너무 좋고요. 달달하기가 그 단맛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침마다 물 주면서 식물들과 또 과일들이 얼마만큼 커졌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자랐는지 그 모습을 보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시골로 이사오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석류는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많이 주렁주렁 달려 있고요. 감은 작년에는 정말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렇게밖에 안 달렸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법 많이 달렸더라고요. 허니두도 먹고 이렇게 너무 달고 맛있어서 제가 그 씨앗을 물 나오는 곳에다 이렇게 묻어줬거든요. 아 그랬더니 이렇게 주렁주렁 막 여기저기 달려 있어요. 그리고 떡호박 있죠. 그 단호박 그것도 호박죽 끓여 먹고 난 다음에 씨를 이렇게 물 나오는 곳에 이렇게 묻어서 줬더니 세상에 이렇게 많이 달려 있어요. 글쎄 하여튼 맛있는 과일만 먹으면 그 씨를 이렇게 그 저희가 자동으로 물 나오게 해놓은 곳들이 있거든요. 뭐 나무 심고 또 꽃밭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시간제로 물을 이렇게 나오게 설치를 다 해놨는데 그곳에 이렇게 묻어주기만 하면 요렇게 저렁저렁 달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무럭무럭 잘 자라줘서 저희가 그것 보면서 매일매일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토마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농장 언니가 뭐 고급 레스토랑에만 납품하는 거라고 맛보라고 이렇게 준 것 중에 조금 물른 거 있잖아요. 그것들을 제가 물 나오는 곳에 이렇게 짜서 씨 있는 부분들을 짜서 이렇게 살짝 묻어놨더니 그곳에서 새순이 나와서 정말 이렇게 조롱조롱 많이 달렸고요. 그리고 수박도 제가 작년에 그 어떤 여기 가까이 베델 농장 하시는 분한테 그 한 목사님이랑 같이 갔을 때 그
호박수박처럼 안이 이렇게 노랗더라고요. 그거를 저희에게 이렇게 잘라서 주셨어요. 근데 막 씨가 정말 우리 어린 시절에 봤듯이 씨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야.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이 씨 심으면 달릴 수 있나요? 그랬더니 아 그럼요. 얼마든지 요즘엔 개랑종 때문에 뭐 씨앗도 없고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아서 씨앗을 심어도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씨를 한 주먹 정도 이렇게 얻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잘 말려두었다가 봄에 이렇게 우리 그 물 나오는 곳마다 이렇게 두 알 세 알씩 이렇게 묻어줬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수박이 싹을 틔워서 막 이렇게 줄기가 막 나오는데 그 이렇게 가지가지 이렇게 틈 그런 마디마디마다 다 막 겨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살려서 이렇게 잘 뻗어 나가게 해주고 나머지 겨가지는 눈에 보일 때마다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수박이 엄청 크게 열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수박이 이렇게 쩍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제가 익을 수가 없으니 따서 가져다가 드세요 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수박을 따서 반을 잘라서 냉장고에 랩을 씌워서 놨다가 며칠 있다가 먹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얼마나 단지 제가 초콜릿을 먹고 그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수박 자른 걸 먹었는데 그래도 단 거 있죠. 와 대박. 얼마나 단지 아시겠죠? 정말 너무 달고 싱싱한 맛이 너무너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서요. 보는 사람마다 수박씨 이거 갖다 심어보라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열리고 그리고 달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막 권해드리거든요. 정말 올해 수박 맛은 대박 짱짱짱짱짱 대박짱이었어요. 지금 방금 보인 이 할로윈 호박도요. 우리 딸 제나가 한 3, 4년 전에 그 이렇게 할로윈 되면 왜 호박을 막 이렇게 조각해서 안에 초를 켜놓는 그런 등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 호박을 몇 개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조각을 해서 문 앞에다 이렇게 놓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거 하나를 그 조각을 안 하고 그냥 두었길래 제가 그거를 그 안에 있는 그 씨를 발라서 말려서 그 다음 해에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서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제가 그 씨를 또 심고 그 다음에 또 심고 이래서 이렇게 이 그 할로윈 호박이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을 달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정말 그렇게 씨앗들을 봄에 여기저기 심어 놓고는 이렇게 자라서 알맞게 잘 익어주면 저희가 또 수확해서 먹고 그리고 너무 많이 수확되면 또 이웃하고 나눠 먹고요. 그리고 가게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같이 나눠 먹고 야 진짜 그 농사 짓는 기쁨, 농민의 기쁨 그 기쁨을 요 몇 년간 마음껏 누리면서 저희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시골 생활에서 느끼는 이런 소소한 기쁨과 행복들이 어느새 막 그 100만 불짜리 엠돌핀을 막 뽑아내면서 저희들을 행복하게 해줘서요. 저희 시골에 오고 난 다음에 감기도 한번 안 걸린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풍뎅이 그 부부 좀 보세요.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글쎄 이 풍뎅이가 군뱅이의 그 어미가 풍뎅이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
저희 집 닭장이 그 걸음장에다가 이렇게 닭장을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각종 음식물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거기다 이렇게 놓아 넣는데, 아니 글쎄 여름 되면 풍뎅이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그 걸음장에 땅 속으로 이렇게 파묻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왜 저러지? 그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저희가 그 자리를 이렇게 헤쳐보니까 세상에 거기 굼벵이가 굉장히 큰 굼벵이들이 막 있더라고요. 야, 신기해요 정말. 아니 걸음장에 그렇게 풍뎅이가 이렇게 베이비를 낳아서 그렇게 굼벵이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올해 처음 알았어요. 신기한 모습을 하나씩 이렇게 경험해 가면서 정말 우리 부부가 서로 막 여기 와봐, 여기 이런 모습이 있어, 아 여기는 이렇게 많이 자랐네, 여보 이쪽은 여기 봐, 얘 지금 꽃 폈어, 어머 이것 봐, 요만하게 달렸는데 벌써 이만해졌네, 막 저희가 이러면서 진짜 행복하게 소꿉장난하듯이 살고 있답니다. 시골에서 가끔 신선한 쌈채가 먹고 싶으면 그냥 뒷밭으로 가면 돈나물 있죠, 상추 있죠, 쑥갓 있죠, 그리고 치커리 있죠, 또 이름 모를 배추같이 생긴 그 어떤 이런 쌈채, 그 저기 홈디포나 뭐 이렇게 월마트 같은 데서 씨앗 파는 거 있잖아요. 쌈채 이렇게 모아놓은 거, 여러 가지 쌈채 들어있는 그 씨앗 하나 이렇게 뿌려주면요, 각 각종 쌈채가 다 막 너무 잘 자라서 이렇게 물만 주면 잘 자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금방 이렇게 따서 고기에다 쌈도 싸먹고, 그리고 맛있는 쌈장에서 그냥 고기 없이 쌈만도 먹고요. 제가 워낙 이렇게 쌈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신랑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싱싱한 그 야채들을 먹으면서, 야 진짜 너무 맛있다, 이 씹히는 식감, 그리고 이 싱싱한 맛, 아 진짜 황홀함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이 시골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진짜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나도 자연인이다 라고 외치면서 시골살이 한번 안 해보실래요? 저희 동네에요. 예전에 굉장히 많이 편찮으셨던 그런 분들이 많이 이사 오셨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가꾼 야채, 그리고 과일 뭐 이런 것들을 키우면서 그런 기쁨을 또 우리 부부처럼 이렇게 누리시고, 그리고 금방 그 수확한 올게닉 야채와 과일들 그런 것들을 드시면서 행복하게 정말 스트레스 없이 이렇게 사시면서 거의 완치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어떤 분은 6개월 밖에 못 산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삶을 정리하라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정말 막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셔서 이렇게 텃밭 가꾸면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그 느끼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사시면서 거의 완치되셨대요. 그래서 지금 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곳이 공기 맑지, 또 물 좋지, 물이 미네랄이 뭐 24가지인가가 들어있다네요. 여기 물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시골 물이. 그래서 그 물 좋지, 공기 좋지, 그리고 막 자연 속에서 또 기쁨과 행복 느끼면서 이렇게 살지, 그리고 먹거리 유기농으로 내가 직접 길러서 약도 안 치고 이렇게 올게닉으로
먹고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세요. 저희도 아직 가게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내에 나와서 이제 가게 보고 일도 하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제 즐기러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집에 가면 즐거운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심어서 가꾸고 막 그런 기쁨 때문에 아, 또 집으로 간다. 우리 또 뭐 재밌는 놀이하러 간다. 막 이러면서 둘이 같이 가거든요. 가게에서 집으로 가는 시간도 운전해서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가는데요. 저희가 매일매일 출퇴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땐 두 번 정도 이렇게 출퇴근 하니까 우리 부부가 같이 이렇게 가게도 보고 이렇게 가까이에 있지만 대화할 시간이 그렇게 막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에 딱 타고 둘이 같이 들어가면서 있었던 일 이야기하고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뭐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서로 같이 이렇게 생각을 이야기하다 보면 한 시간 반이 정말 뭐 한 15분처럼 금방 흘러서 금방 집에 도착해요. 그래서 그렇게 힘겨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떨어진 곳에 집값 사죠. 그리고 또 조금 이렇게 넓은 앞마당 뒷마당을 갖게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시골로 이사 간 지 한 2년 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 삶이 정말 왜 그 또 다른 행복이 추가된 최고의 그 행복한 삶이랄까? 하여튼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너무 도시에서만 사셨던 분들께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시골 삶도 아주 신나고 재미나는 그런 행복한 삶이니까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추라이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 이사와 보니까 모래하고 그 돌이 너무나도 많은 좀 척박한 그런 모하비 사막 그런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뭘 심어도 이게 제대로 잘 자라지 않고 그냥 씨가 맺히면서 그냥 낙엽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샌디에고에서 럭키 농장하는 우리 친언니 같은 언니한테 농장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나 쌈채도 좀 심고 또 과일나무 같은 것도 좀 심고 싶은데 얘네들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바로 씨를 맺어버리고 그냥 시들어버리네.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거기 땅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우리 진짜 좋은 이렇게 스폰지 흙이 있거든. 그거 한번 가지고 가서 섞어서 한번 써볼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그래 줘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차를 얻어와서 한번 섞어서 심어봤더니 세상에 완전 옥토로 변해서 쌈채도 잘 자라고 그리고 과일 같은 것도 주렁주렁 잘 열리고 꽃나무도 너무너무 잘 자라고요. 꽃도 예쁘게 잘 피고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든지 언니네 흙을 꼭 섞어서 심어요. 그러면 정말 거의 다 죽어가는 시들시들한 것들도 다 살아나더라고요. 이야, 정말 땅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스펀지 같은 언니네 흙에다가 기존에 저희 집에는 그 사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 잘 빠지는 그런 사토가 같이 섞어지니까 이건 뭐 황금의 옥토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앞뒷 마당을 자동으로 물 나올 수 있게 스프링클러를 다 설치하고요. 그리고 봄 되면 제가 그동안 이렇게 먹어서 되게 맛있고 진짜 달콤하고 막
진짜 환상적인 그런 과일 맛이 났던 것들은 제가 실을 잘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말려서 봄 되면 그 물 나오는 곳에 이렇게 한 두세 알씩 이렇게 묻어줘요. 그러면 거기서 막 싹이 트고 막 줄로 막 넝쿨해지면서 꽃도 피고 벌들이 와서 수정하고 이러니까 과일들이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일 나무들에서 뭐 과일 그 다음에 그런 줄기에서 끝까지 노랗게 아주 잘 익도록 놔두니까 맛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달고 너무너무 싱싱하고 신선하다고 할까? 너무너무 신선하고 맛있어요.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막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수확할 때마다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이웃 친구 그리고 친척들과 이렇게 같이 나눠 먹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진짜 너무 맛있다, 올게닉이야, 와 대박, 너무 맛있다고 막 좋아해요. 그러면 저희는 또 덩달아 행복하고 정말 시골 삶이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아 진짜 모든 분들한테 다 추천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텃밭에서 더더더 알뜰하고 살뜰한 맛이 있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행복한 삶이 그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진딧물이나 벌레 같은 것들이 생겨도요, 저희가 직접 잡아주거나 그리고 친환경적인 뭐 마요네즈를 물에 타서 친다든가 막걸리를 물에 타서 친다든가 식초를 물에 타서 친다든가 이렇게 농약과 제초제들 같은 걸 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안 치고 힘겹게 애들이 그 이렇게 병마랑 싸운다고 해야 되나, 면역력이 튼튼하게 자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라서 그 특유의 맛과 향이 훨씬 더 진한 것 같아요. 벌레랑 새가 먹은 것은 저희가 그냥 이렇게 살짝 도려내고 먹으면 되니까. 근데 그 뭐 새가 먹은 것들이 훨씬 더 달고 맛있는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친환경적으로 자란 올게닉은 정말 맛과 향이 최고 최고 최고예요. 토마토 나무에는 판망아지라고 하죠. 우리 어린 시절에 판망아지라고 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두껍고 굵은 그 초록색 애벌레 같이 생긴 놈 있어요. 걔가 글쎄 그 토마토 잎들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벌레가 보이기만 하면 너무 잘 잡아요, 우리 신랑. 좋아하는 것들을 골고루 심었었는데 벌레가 판을 치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샅샅이 찾아서 순식간에 다 처형시켜버려요. 그렇게 과일나무랑 그리고 우리가 심은 그런 여러 야채들과 소통하면서 매일 바라보면서 와 너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막 이렇게 사랑스러운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키운 우리 과일 야채들을 수확하니까 그 기쁨이 두세 배가 돼요. 애정을 쏟은 것이라 훨씬 더 맛있고 또 훨씬 더 싱싱하게 또 파릇파릇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같은 밭에 한 가지 작물만 계속 심으면 그 작물이 좋아하는 영양소만 집중적으로 땅에서 빼앗아 간대요. 그리고 뿌리 부분에 그 작물을 좋아하는 미생물과 균이 늘어나서 병에 잘 걸리기 쉽다네요. 그러니까 3년 정도 간격으로 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작물을 바꾸어 심거나 거름을 충분히 줘서 땅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것이 훨씬 좋대요.
그렇게 넓지 않은 앞마당 뒷마당에 만든 텃밭이지만 손바닥만한 땅조차도 눌리지 않고 잡초가 끼어들 틈조차 없이 알뜰히 활용해서 내년에는 더 좋은 농작물을 이뤄낼 겁니다. 벌써 수확해서 먹으면서 제가 맛있는 것들은 씨를 다 받아서 잘 말리고 있어요. 화학비료와 농약을 쳐서 땅속에 일꾼들인 벌레와 미생물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렇게 땅이 본래 지닌 위대한 힘을 다 죽이면 안 되죠. 그냥 자연이 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행복한 먹거리를 조그만 저희 텃밭에서 얻어낼 수 있도록 내년에도 노력할게요. 여러분, 맛보러 오세요.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땅과 교류하면서 지으면 건강은 물론 조금씩 환경과 지구도 좋아지고 동식물들이 좋아하는 생태 마을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들도 얼씬 못하고 최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쵸, 여러분? 이것 보세요. 수박이 이렇게 크게 잘 자랐어요. 수박 따서 좋아하는 우리 신랑 좀 보세요. 행복 충만이에요, 아주. 저렇게 수확한 수박은요, 9월 4일이 우리 신랑 생일이라서 썼거든요. 요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드셔보신 분들이 맛있다고 칭찬하더라고요. 우리 신랑은 좋겠다. 해마다 이렇게 금방 딴 핵과일로, 올게닉과일로 생일 잔치를 할 수 있으니 말이야. 아이고, 복이야 복.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시골에서 올게닉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을 가꾸면서 최고의 행복한 삶을 맛보시길 바라봅니다. 에구, 시골 삶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저것 다 힘드시면 일단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놀러 오셔서 잠깐이라도 시골의 그 행복한 삶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체험하는 동안은 제가 숙식은 공짜로 제공할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 동네는 대추가 다 이렇게 익어서요. 대추 따는데 한창이랍니다. 체험하러 오세요. 언제든지 카톡으로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돼요. 알았죠? 그럼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모두를 저희 집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코로나 씩씩하게 잘 물리칩시다. 아자 아자 파이팅! 주저리 주저리 말도 많은 긴 영상, 이 어설픈 영상 봐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19 잠잠해지면 꼭 저희 집에 놀러오세요. 안녕.